가상 공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꿈에 대한 얘기를 무용과 ICT 그리고 메타버스로 모두 혼합해서 얘기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이번에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작품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댄스 프로젝트의 대표 이정현입니다. 이번에 루시드 드림 인 메타버스의 연출과 안무를 맡게 되었고요. 2017년도부터 아텐 테크에서 선정이 되어서 쇼케이스, 그리고 루시드 드림 1, 그리고 루시드 드림 2, 그리고 이번에 메타버스로 시리즈물로 계속 공연이 되어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루시드 드림은 현대무용과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루시드 드림은 사전적 정의로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꾸는 꿈인 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무용 공연도 무대 위에서 진행을 하였을 때 관객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가상 공간처럼 보이겠지만, 무용을 현실적으로 제가 이 무대 위에서 하는 것처럼 또 다른 공간을 확장을 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은 제가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안무자로서 또 새로운 공간을 탐험을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기술적인 면들을 다시 접목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아트앤테크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3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연, 현기증, 모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의 장과, 그리고 지금 여기 극장에서 보여지는 이 가상의 공간으로서 홀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가상의 공간으로 저 뒤쪽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실의 공간, 이 여러 공간, 세 가지의 공간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형식의 무용 공연을 이번에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번에 결론을 내린 것은 AI들이 저희가 이제 기술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 없이 인간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이 가상 공간에 갇히는 것으로 끝을 맺으면서 그 사회에 대한 조금 메시지를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사고로 저희가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벗어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고요. 이제까지 알고 있는 공연 예절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핸드폰과 떨어지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관객들이 그러면은 본인의 핸드폰으로 또 가상 이렇게 중첩해서 보게 된다면은 또 무용수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공간들이 또 다르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연결지어서 관객들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이미지로 제 공연이 저장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선택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본인이 보고 싶은 형태대로 보고 기억을 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좀 자율적 관람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관객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패드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은 무용수를 봐야 하는지. 저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저희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이의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술이라는 것은 조금 더 자유롭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셜 IO라는 앱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꿈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가 선호하는 비선형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꿈에서만 가능한, 진짜로 1초 만에 바뀔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 사용들을 해서 관객들과 무용수들이 함께 들어가서 참여를 하면서 움직이고, 거기서 방명록도 남기면서 관객 참여를 조금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번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태블릿, 지금 말씀드린 아이패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한테 정보라든지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로서 현대인들에게는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놓았을 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그렇다면은 그분들을 같이 갖고 들어와서 참여도 하고 자기 존재감도 드러내고, 그리고 무용수들과 그리고 스태프들과 한 공간에서 50분 동안 각자가 보고 싶은 것처럼 아니면 즐기고 싶은 만큼 공연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할 수 있는, 한 공간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매체로서 이용하였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선형적인 내러티브예요. 관객들의 선택에 의해서 아니면 저의 의도에 의해서, 하지만 이게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은, 모두 순식간에 바뀐다든지 순식간에 바뀐 상태에서도 연결이 되는 그런 내러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정답은 없으니, 관람에 대해서 정답은 없으니 편하게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저는 원하고 있고요. 관객들이 오셔서 즐겁게 보시고 편안한 관람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진짜 완전 아가부터 저희 90살 아버님까지 오셔갖고 부모님까지 오셔서 보셨는데, 어르신들은 이런 세상이 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젊은 이제 10대들, 20대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을 이제 공연으로서도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즐거워 하더라고요. 또 현대무용을 전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예술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현대무용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무엇인가 스토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쉽게 무용을 볼 수 있고 다른 공연도 이제 보러 갈 자신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관객들이 있어서, 제가 의도했던 그 순수 예술을 조금은 더 알릴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품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진짜 기획팀, 무용수들까지 모두 다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합쳐서 다시 결과물로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따라서 작품들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 그리고 많은 토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나 그 ICT 공연을 하면서 지방 소외 지역을 좀 순회를 하고 싶은 희망을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ICT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메타버스의 공연을, 이게 메타버스만의 공간으로서만 들어간다면은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과 함께 제가 하는 지금 무용이 연결이 되어져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개발된 기술들과 이 공연들이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면은 저는 지방 쪽으로 좀 많은 순회 공연들을 하고 싶습니다.